매니저. 자, 이렇게 와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렇지, 그렇게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포핸드 횡회전. 이제 게임하면 서브를 이렇게 누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누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각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 지금 백서브를 이렇게 두면 공이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저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도 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그죠? 얘가 더 올라가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되는 거예요. 툭.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 준비. 자 그냥 툭 대세요. 그렇지. 그렇게 지금 잘 맞았어요. 그죠? 그지? 왜냐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그렇지. 그죠? 그리고 항상 저번 앞에 시간도 얘기했는데 이렇게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백서버가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준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을 세워서 한다. 그죠? 자 준비. 자 준비. 그러면 딱 답이 나왔죠. 예를 들면 서브를 이렇게 둔다. 그러면 나는 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백서브를 주로 많이 둔다. 그러면 그렇죠. 내 몸이 백쪽을 그렇게 돼 있으면 돼요. 자 준비. 그렇지. 그죠? 이렇게 세워서 항상 공을 이렇게 누르는 방법은 없어요. 요렇게 그죠? 그렇지. 그죠? 비스듬히죠. 그렇지. 나이스. 또 그렇지. 그죠? 너무 그리고 여기다 꾹 이렇게 공을 꾹 누르려고 하지 말고 툭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어차피 회전이 서브가 들어오면 회전이 세잖아요. 그러면 누르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자 다시. 그렇지. 깊숙이 그죠? 이렇게 찍거나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툭 딱 얹어주는 느낌으로. 그죠? 자 투. 오케이. 좀 더 길어야 돼요. 지금은 좀 짧아요. 자 투. 그렇지. 투. 그렇지. 그죠? 지금 봐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요. 왜냐면 우리가 컵들을 이렇게 많이 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리시브 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그렇게. 어우, 지금 잘했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쭉 밀려 들어가면, 그죠? 상대가 3구에서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힘으로 죽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쭉 앞으로 밀어준다. 그죠? 자.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리시브 할 때만큼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백서브는 백쪽. 화서브는 화쪽인데, 그죠? 이거를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각도대로 그대로 보내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게 튀어나가지 않는 감각이 생기고 각도가 생기면 조금씩 풀어서 이쪽 화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준비. 그렇지. 나이스. 쏘리. 그렇지. 그렇지. 세우지 말고. 자,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백쪽은 잘 돼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쪽으로 오면. 화쪽으로 왔을 때.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대로, 그죠? 그냥 이렇게만 대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툭 대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좀 더 이렇게 눕지 말고 좀 더 세워야 돼요. 그죠? 세워서 그냥 툭.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죠? 이게 어깨가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죠? 그립을 손가락을 좀 움직이시면 더 좋아요. 그죠? 자. 그렇지. 그렇게. 그죠? 이렇게 파지 말고 그냥 툭 이렇게. 자. 이렇게. 툭. 그렇지. 그죠? 이렇게 자. 자, 준비. 준비. 자, 이렇게 백서버가 오면 툭. 그렇지.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이때는 그립 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냥 느낌을. 근데 이쪽은 머리 쪽이 올라오는 거고. 백서브 받을 때. 자, 준비. 그치. 자, 봐야 어디로 봐. 봐야지. 그치. 자, 준비. 자, 아니, 상대방이 이 백쪽으로 넣게, 화쪽으로 넣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자, 준비. 자. 자. 자, 또 준비. 자. 봐봐. 지금도 부족해요. 이렇게 맞았어. 그죠? 그러니까, 자, 잘하긴 했어요. 잘한 리시브인데, 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건 상대가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럼 더 이렇게 더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그죠? 그렇지. 자, 준비. 자. 그렇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공이 이렇게 안으로 꺾이게. 자, 또. 그렇지. 봐봐. 이렇게 됐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이렇게 각을 잡아서 그냥 툭 맞추면 돼요. 그렇지. 그걸 이쪽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파면 뜬단 말이에요. 자, 자 각을 맞추시면. 그렇지. 이렇게 자, 이렇게 각을 맞췄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자 준비. 그렇지. 오케이. 자, 어깨 힘 빼고. 잘 숙이고. 그렇지. 막 이게 짧아지면 안 된다죠. 그죠? 이게 자꾸 내가 눌러서 그래요. 보내주란 말이에요. 저. 그렇지. 이게 밀어주란 말이에요. 저. 자. 자. 그렇지. 빨리 또 이렇게 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 할 때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들어는 가지만 공이 짧아진다고. 그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짧아지면 회전이 많이 먹어서 들어가도 상대가 공격하기 쉬워요. 그래서 리시브는 자, 이런 느낌보다는 툭 이렇게 밀려가게. 자, 준비. 자, 각도는 지금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데 감각만 좀 키우면 될 것 같아요. 툭. 그렇지. 조금 더. 또 준비. 왼손도 들고 툭. 그렇지. 오케이. 툭. 오케이. 짧아요. 진짜 짧으면 밀리는 거예요. 너무 찍지 말고. 오케이. 또.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봐봐. 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회전보다 힘을 주면 펑 튀죠. 툭.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자, 밀어 넣는다. 툭. 그렇지. 툭. 오케이. 너 준비하고 투 오케이 투 오케이 투 오케이 투 그렇지. 더 세워야 돼요 지금도. 그죠? 자, 그렇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많이 세워도 이상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오히려 이렇게 세울수록 안전한데 얇게 맞을 것 같으니까 못 세우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잘 들어간다. 자, 투. 그렇지. 그리고 더 보면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투. 그렇지. 투. 오케이. 나이스. 투. 오케이. 자, 마무리. 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고 이제 반대로 리시브를 했는데, 그죠? 지난 시간엔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백서버가 들어오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백쪽으로 왔을 때는 이 라켓이 헤드가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화쪽으로 왔을 때는 이 그립 쪽이 올라가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툭.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